자, 여러분, 5일째 아침입니다. 점점 현지화돼 가고 있어요. 비포 애프터 좀 넣어주세요. 첫 번째 샤방 샤방 했던. 자, 여러분들, 5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는 이제 통발 설치, 그 다음에 뜰채질로 여기에 트로피컬 피쉬 바로 열대어를 잡아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이게 파파야인가? 그런데 이거 사놓고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초파리도 꼬이고 시큼한 냄새도 나서 바로 과일로 바로 열대 과일을 뒷산에 두면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한번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치를 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람쥐 형님이 저희가 설치할 곳은 그때 타이폰 엄청 큰 거 있었잖아요. 오, 땡큐 so much. 저희가 포충망으로 떨굴 거라서 이거를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해요. 이게 몇 미터였죠? 7m? 7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쵸. 네. 자, 올라갑니다. 여기 한 5분만 올라가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타이폰 나무가. 저희끼리 이렇게 가는 건 처음인데 헌터분들한테 조금 쉬고 있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번 왔거든요. 와, 다시 왔습니다. 저희에게 처음 타이타누스를 안겨준 그 나무인데 안 보이는데? 오케이. 아. 자, 무튼 여기에다가 현재 파파야 이틀 3일 삭힌 거를 묻혀놨습니다. 아, 여기 9cm 이상의 타이폰이 나올 수도 있어서 해놨고요. 본격적인 딸은 오늘의 포커스, 인도네시아 슬라웨시의 열대어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뱀! 와. 이야. 오, 얘 초록색깔이야. 그니까요. 와. 우와. 와, 너무 귀엽다, 얘. 이 혓바닥 이렇게 날름날름하니. 그니까요. 와, 근데 얘 몸에 이거 기생충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뜨고 튀어나와 있는데. 무튼 이제 귀여운데 헌터들 데려 갖다 줘야겠다. 와. 자, 저희가 여기서 표를 구매를 하나 해가지고. 오, 이거 토크토크한 아닌데? 이게 코뿔소 무슨 새일텐데? 아, 이것도 여기 사나보다. 저희가 한국 돈으로 거의 한 9,000원? 만원? 아, 만 몇천원 되는 금액을 내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여기 현지 로컬 사람들은 여기 공짜인데 저희 외국인들은 이거 룰이라고 합니다. 우선 들어가서 통발도 던지고. 야, 아, 운 좋으면은 슬라이시 새우를 잡아보고 싶은데 한국에서 현재 마리당 5,000원이거든요? 만약에 1,000마리 잡으면은 500만원인가? 500만원 라면도 끓여먹고 무튼 낚시도 하고 등등 재밌게 한번 이것저것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번 슬라이시 여정은 진짜 힐링이네요, 힐링. 뭐야 뭐야, 뭐 잡았어요 벌써? 우와, 뭐야? 오, 이쁘다. 어, 구피 느낌인데 뭔가. 야, 열대어네 열대어네. 벌써 조짐이 좋구만. 트로피칼 피쉬를 잡았구만. 자, 여러분들, 통발 기대가 된다. 오자마자 물고기들이 보여. 자, 요거는 일반적인 통발.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사연씨 바지 버리신다 해서 그 통, 아, 미끼 넣을 게 없어요. 미끼 통이 없어서 여기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넣어가지고 통발 던져볼게요. 좀 버무려가지고. 네. 빵에다가 된장을 해서 감싼 다음에 눕시다. 이거는 사연 씨가 싸온 건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한국에서 제가 가져온 된장이에요. 된장이에요? 네. 와, 이 인도네시아 우리 열대어도 아주 된장 맛 좀 보겠구만. 여기 심지어 가물치도 산다고 해서 저기 형들은 저기 또 낚시도 가져오고 했어요. 오, 이거 안 나올 수 없겠는데요, 이거? 나오겠다.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물고기 왠지 많을 것 같으니까. 네, 좀 큰 애들이 보였거든요, 저 앞쪽에. 네, 이쪽에다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오케이, 그냥 이거 이렇게 둘게요. 네, 좋아요. 자, 많이 잡혀라. 오늘 많이 잡히면 먹어야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통발하러 가겠습니다.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와, 이번에 제조는 진짜 기가 막히네. 밥과 된장과 빵이 좋아.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이게 새우통발이라고 하는데 구멍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마 여기에 싹 다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우선은 여기가 슬라시 새우가 살면은 제 생각에는 1000마리죠. 네. 여기 정중앙에 둬서 먹고 싶게끔 만들어 놓을게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쉬는 곳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던져볼 거예요. 여긴 수심이 좀 있고 물고기들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메기 이런 거 운 좋으면 메기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겠다.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던져서 이제 네, 다시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잘 가라앉았다. 깊은 건가? 오, 그래도 깊네. 자, 여러분들 한번 뜰채질을 해볼게요. 뭐가 있을지. 여기 있다. 여기 벌써 있네. 그냥 눈에 보인다. 야, 작은 것들은. 근데 너무 작아서 도망간다. 그러면 몰아보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잡아볼게요. 물 시원하다. 짜다다. 이게 도망갔어. 과연? 이런 장소가 있었구만. 아, 이거 자라 산란하고 그런 장소인가 보다. 여기 파놓은 장소 엄청 딱 보이네. 여기 앞에 쪽 보시면 작은 물고기들이 엄청 몰려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약간 이렇게 놔요. 여기 지금 엄청 많아. 그냥 이거 다 그냥 점점점점 있는 게 다 물고기인데 얘네들이 지금 바닥에 붙어가지고 막 도망가거든요. 들어봐. 잡았다. 잡혔다. 이거 무슨 물고기야? 아, 송사리야. 야, 이 송사리인데 이렇게 바닥에 붙어다니냐? 느낌이네. 똑같이 생겼다. 이건 열대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네. 아, 근데 이게 별로 안 좋다. 맞지? 잡히긴 했지? 또? 네, 잡히긴 했어요. 아, 똑같아 다. 그냥 송사리야. 왜? 아, 구피 아니야 이 정도면? 오, 열대어다운 열대어가 나왔구만. 이게 약간 확실히 이게 수컷이면 좀 화려하긴 하네. 이게 처음에 잡은 거지. 다른 거 잡혔다. 뭐야? 야, 수컷은 다 똑같이 생겼고 이거 뭘까 이거? 이거 어항에서 보던 거 같은데요? 이거 약간 주문이 조금 보이는 거 보니까 유어인가? 한 불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 그래도 계속 하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좀 잡아보겠습니다. 좀 색다른 어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소 큐트하구만. 그러니까 저거 잠자리 시체다. 그치? 네. 잠자리 시체. 잠자리 시체 나왔어요. 잠자리 시체. 그 다음에 열대어들 물고기들 좀 있는데 송사리 같아요. 지금 보면 들어가 있어잉. 오, 자, 주문이 있는 순간만이 잡혔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 자, 저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이런데 수로도 한번 해볼게요. 더 많이 잡을 수는 있는데 비슷해서 잡다 말았거든요. 뭐야? 올챙이가 도는 게 사이에. 올챙이네.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아, 무튼 이런 애도 나오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송사리만 잡고 있어요. 근데 큰 물고기들도 있어서 트랩을 설치했고 저희는 바나나 튀김이랑 뭐 컵라면 먹으면서 좀 쉬었다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들어가고 저희가 좀 쉬고 이번에는 이제 가이드 헌터분들이 들어가서 좀 잡아준다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낚시랑 족대질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고요. 아, 근데 생각보다 없어서 큰일이에요. 근데 통발은 가능할 것 같아요. 많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오, 냄새 좋은데. 맛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비가 좀 그쳤어요. 저희의 마지막
희망은 통발입니다. 통발에 있으면은 한번 잡아가지고 이 친구들 이제 어죽 라면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번 끓여서 먹어볼 겁니다. 자, 그래도 여기 슬라이시 왔는데 뭐 통발도 한번 그래도 의미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아 뜰채로는 안 잡혀요. 송사리만 잡혀요 진짜. 자, 여러분들 이제 걷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안 나오면 못 잡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제가 할게요. 제가. 아, 네. 자, 우선 잡히면은 할게요. 잡힌 것 같긴 한데. 과연? 오, 잡혔어, 잡혔어. 많은데요? 이거 엄청 많아. 야. 오, 뭐야? 오.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은데요, 진짜? 야, 여러분들 잡혔어. 엄청 많이 잡혔어. 먹을 수 있겠다. 야, 왜 이렇게 많냐. 오. 와, 야, 한 30마리 되겠는데? 오, 얘 크다, 얘가. 어죽해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죽라면 같은 거 해먹으면 맛있겠다. 이게 다 이게 종이 다 똑같네. 약간 이 지느러미가 이렇게 큰 거 보니까 약간 돔 느낌인데 돔 느낌에서 그냥 민물돔 틸라피아 약간 아종인 느낌이에요. 네네네 다 풀어주죠. 네, 이제 다 풀어주자. 통발 하나 더 있는데 큰일 났네. 아유 여러분 아 이거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많이 잡혔다. 우와 기가 막힌다. 아 야 What do you know fish name? Yeah, tilapia. Tilapia. 아, 이게 한국 정 이게 완전 틸라피아는 아닌데 틸라피아 아종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여긴 좀 기대돼요. 여기 솔직히 커가지고, 아 깊어가지고, 자 도착했습니다. 과연 등등 뜨르등 자체 효과음. 과연 등등 뜨르등. 이거 왜 한 마리도 없지? 이거 놀 때 기울었나 보다. 자, 지금 저희가 잡아온 거를 저희 어머님이 지금 요리해주고 계시거든요. 아, 이렇게 튀겨서 드십니다. 아, 맛있겠다. 진짜 그냥 가정집입니다, 여러분들. 그 호텔이나 막 민박 이런 게 아니라 가정집을 빌렸어요. 그래서 이 가족분들 대부분이 저희 때문에 다른 데서 가서 자고 있어요. 우선은 음식 나오면은 먹어볼게요. 야, 저희가 좀 조촐해 보여도 이거 진짜 뼈도 다 씹어먹어도 되겠다, 이거. 어우, 이게 더 맛있겠다. 어우.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 크기가, 아, 네, 우리가 진짜 크진 않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째로. 진짜 거짓말 아니라 통째로 다 먹었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머리도 다 먹나요? 통째로 다 먹어도 돼요. 와, 그냥 끝까지 다 아니야. 다 넣고. 맛있지 않아? 맛있네요. 정말 멸치 그 맛인데요? 와, 사장님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여기 와서 먹는 거 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쥐포 좀 쥐포 같기도 하고. 그 뭐죠? 그 편의점에 파는 그 꾸이랑? 구이랑 막 그런 거, 꿀이랑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야, 진짜 통째로 다 먹어야 돼. 통째로 다 먹어야 돼. 자, 그리고 현지분들한테 먹여볼게요. Try? Me? Yeah. Very delicious. 진짜. 만탑, 만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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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탑? 만탑. 만탑. 차가워. 오! 오! 과연 뭐가 있을지 제발. 와, 안에 있어 있어 있어. 우선 가져가서 볼게요 여러분. 진짜 잡혔어. 크랩 크랩. 둘 다 잡혔어요. 예. 아 보니까 생각보다 몇 마리씩 있던데. 여기 있죠 있죠. 오, 개구리도 있다. 와. 야,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 보시면. 와, 근데 얘네 물리면 아플 것 같은데. 와, 공격적이야 너무. 야, 근데 여기 개 종류만 있지 물고기가 없네. 와, 여러분들 이제 꺼내니까 그래도 한 10마리 정도 되는데 얘네가 지금 웅크리고 있긴 한데 이게 확실히 민물 개 종류 같거든요. 와, 여러분들 물에 넣고 다니까 또 볼만하네. 지금 찌개가 얘 큰 애가 있거든요. 또 물어보니까 이제 또 만탑 또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간단하게 튀겨 먹고 가야겠다. 엄청 많대요 이거. 자, 무튼 슬라이시 크랩까지 잡았네. 나이스.
오, 슬라이시 시림프 드디어 한 마리 발견했다. 아, 이게 안에 통발이 안에 있었대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저희가 생각한 건 아니죠, 여러분. 저희가 슬라이시 시림프 5,000원짜리 잡아서 한번 보고 관찰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설레발 쳤네요. 여기 완전 서식지가 완전 다른 곳이어서 거기 가려면은 하루 동안 운전해서 가야 된대요. 아, 아쉽지만 그래도 뭐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